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아쉽게도 아 그런가의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함께 했는데 오늘의 아 그런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목사님, 아 그런가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괴리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서 잘 성숙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기 위해 마지막 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250여 회 아 그런가 질문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래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기 위한 마지막 팁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오늘 최종 정리 가능할까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더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죄악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겠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격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다윗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훅 갔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성장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높은 단계 위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타락하는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한 방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단계에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더 이상 아쉬움이 없는 단계, 완벽한 단계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늘 성장하면서 영적인 성숙의 길로 이젠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된 성장된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혼자 있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의 단점들을 다 감싸주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연장을 다듬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연장이 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인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보살피는 그런 과정,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일이 사실은 신앙 성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요, 어떤 특별한 마법과 같은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한 우리의 방향과 노력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가 좀 더 성화되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목사님. 네, 특별히 나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네. 어쩌면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진실을, 사랑이 없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지만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것인데, 사랑으로 정말 나를 위하여 진실을 말해주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목사님, 그동안 이 시간 아 그런가를 애청해 주시고 또 아껴주셨던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으로 또 권면에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런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었고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알아가는, 그래서 좀 더 성장된 그런 성숙의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 매일매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목사님 유튜브 아 그런가는 계속 하시죠? 네, 계속해서 이제 네. 그 시즌2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국진TV 아 그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아 그런가 TV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이어나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제가 사랑한다고 마지막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런가 방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그동안 250여 회의 아 그런가 질문 유튜브 이국진TV에 언제나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모든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주연 PD였고요.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전주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